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우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무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리플리케이터 구상이 대표적인데 미사일 운반 시스템에서도 무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실시된 다국적 훈련인 발리언트 실드 2024에서 미 육군은 태평양의 한 섬에서 자율 다영역 발사대 AMR을 사용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정밀 유도 미사일 PRSM으로 해상의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AMR은 2021년 6월 운영 개념에 대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고 2024년 4월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첫 시험 발사가 진행된 최신 무기체계입니다. M142 하이마스의 차량을 무인화한 것으로 선두 차량 따라가기, 원격 조종, 경로점 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한 무인 자율 차량이죠. 기존 하이마스 부대에 비해 적은 수의 병사로 동일한 숫자의 AMR을 운용할 수 있어 적의 반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육군보다 먼저 미사일 운반용 무인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합동경전술차량 JLTV에 NSM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해병대 원정 함선 차단 시스템의 영어 약자인 메시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메시스의 하부 체계 중에 JLTV를 무인화한 로그파이어가 있습니다. 로그파이어는 2020년 처음 개념이 공개됐고 빠르게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NSM 대함미사일 두 발을 탑재했는데 태평양의 여러 섬에 빠르게 배치되어 중국 해군에 대한 지상 기반 반접근, 지역 거부와 대함 능력을 제공합니다. 머지않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을 탑재한 버전도 나올 예정이고 하이마스용 로켓탄 탑재 버전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AMR이나 메시스 같은 무인 미사일 차량은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려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을 어떻게 여러 섬에 빠르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는 중형 상륙함을 준비하고 있고 미 육군도 현재 보유 중인 중형 상륙 수송함을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ML과 메시스는 대중국작전의 일선에 있는데 이 지역 미군 전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상 월드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추천 영상 꼭 보고 가세요.